자, 3월 28일자 오늘의 이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것도 꺼주시고 옆에 눌러가지고. 아, 안 끄고 하십니까? 그냥 해요. 네. 갑시다. 자. 일단은 오늘 그 연예인들 인스타그램 조금 소란이 있어요. 보아님부터 보겠습니다. 보아님이 오늘 악플러들에게 선전포고했습니다. 최근에 모습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이랑 조금 달라 보이는 이 모습 때문에 좀 악플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셀카 얼빡샷 올리면서 관리 안 하면 안 한다고 욕하고 해면 했다고 욕하고 살 너무 빠졌다고 살 좀 찌우라고 해서 살 좀 찌우면 돼지 같다 그러고 너네 면상은 모르지만 인생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마. 미안하지만 난 보아야. 멋있는데 꼬인 애들은 안키 뭐지? 형님 보고 싶어서 오랜만에 왔어요. 하팅. 대박이 어서 온나. 100개 고맙다잉. 미안하지만 난 보아야. 요고 요 멘트로 꼬인 애들은 그냥 일반인 같은 일반인들은 그냥 저 정도 할 수 있지. 보아의 그 업적이나 그 커리어로 보면은 아 정말 그 한국 그 저 대중음악 기여도가 굉장히 크지. 정말 어떻게 보면 한류의 첫 번째 한류 그 물꼬를 틔운 그런 인물이니까. 보아가 SM에서 저 14살 때 데뷔했었나요? 예. 굉장히 좀 오래된 오지야 오지. SM 오지. 근데 난 보아야라고 했는데 약간 꼬인 사람들은 요것 봐라. 기싸움 하나? 약간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요즘 같은 참 그 좀 네티즌들도 좀 비열해졌어. 좀 이제 그래가지고 저게 요즘 말로 긁힌다는 건지 그래서 저런 걸 쓴 거지 이렇게 반응이 나와버려. 긁? 이게 긁? 이렇게 돼버려. 정말 마성의 단어. 나 진짜 비열한 신조어라고 생각해. 이것만큼 비열한 신조어가 있을까? 인터넷에서 원래 우리가 누칼엽, 누칼엽. 그리고, 아니야, 원래 누물보가 있었어, 누물보. 누물보, 누칼엽. 그리고 또 뭐 있지 않았나? 하나 또 있었어. 알바노, 그렇지. 누칼엽. 다음에 알바노야. 그 다음에 이제 글. 진짜 이 비열한 신조어들. 아, 이거 진짜 없어져야 돼. 옳은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해도 글? 이래버리면은 이 말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니, 씨발. 이런 리액션이 나와. 가불기지 가불기. 봐봐 벌써부터 요즘 연예인들 왜 이럼. 논리적으로 보면은 먼저 긁은 사람들이 잘못된 거 맞거든. 나 공격하지 마라 라고 얘기한 건데 긁 이래버리면은 진짜 아 참 비열한 세상이다. 아, 근데 나는 응원하고 싶어. 보아의 업적은 진짜 대단하지. 지금 보아 정도 커리어면은 사실
아이유 말고는 필적할 대상이 없지 않나? 여러분들 맞지? 근데 보아는 거기다가 춤도 잘 췄어. 어, 물론 자기가 이제 정말 아이유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싱어송라이터 같은 느낌도 좀 있지. 자기가 자기 곡을 만들고 어, 작사하고 작곡하고 이런 그 느낌이 좀 있는데 보아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적지만 그래도 뭔가 엔터테이너로서 어, 퍼포먼스, 춤 대박이지. 보아 트레이닝 과정 보면은 진짜 멋있어. 보아 어, 트레이닝 어렸을 때 막 뛰면서 노래를 불러. 춤추면서 라이브를 소화하기 위해서 그 노력의 과정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보아를 깔 수가 없지. 시작. 바로 데뷔 전 보아의 모습이다. 처음 캐스팅을 한 순간부터 끼와 재능이 넘쳤고 긴 트레이닝 기간을 이겨냈던 야무진 보아였다. 기획사의 체계적인 트레이닝으로 초등학교 5학년부터 보아의 본격적인 연습이 시작된다. 웨이브를 처음 배운 날로부터 3일 후 달라진 모습이다. 점점 갈수록 틀리는 횟수도 줄었다. 솜털이 보송보송한 어린아이가 어른 못지않게 진짜 대단하지. 그건 못 찾겠다. 뛰면서 노래 부르는 거. 그 트레이닝 장면 보고 나 진짜 정말 대단하다 싶더라고. 이때 이제 이 당시 활동하던 가수들이 립싱크를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라이브를 어, 그 찾았어? 우월했어 보아는. 정말 전성기 때 보아 같은 여자 가수가 없었어. 춤추면서 라이브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한국의 브리트니 스피어스요. 진짜로 대단하지. 뛰면서 노래 부르고 그랬어. 미안하지만 난 보아야. 이런 말 할 수 있어. 어, 이런 말 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고 봐. 증명했기 때문에. 어, 요즘 애들이 뭐 알겠어. 싸가지 없는 놈들이 좀 얼굴 좀 못나게 나왔다고. 에이 개놈의 자식들. 이런 걸 보여줘야 보아 씨도 만약에 유튜브에서 어? 내 얘기가 왜 올라왔지? 하다 보다가 흐뭇하지 않겠냐? 어.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한소희 봅시다. 한소희. 자 오늘 연예계 소식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한소희 볼게요. 한소희. 자 그 류준열 해리 한소희 요 저 약간 삼각 대립관계라 그래야 되나? 약간 어 뭐 지금까지 이야기는 다들 아실 거라고 봐요. 지금 뭐 제 유튜브 풀영상 채널에도 나와 있고 하다 보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조금 예, 좀 소강 상태에 들어섰었어요. 예. 한소 입장은 나는 일단 내가 뭐 저도 재밌네요라고 언급한 그 부분 마치 해리를 저격하는 듯한 그런 언사를 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해리님에게 따로 연락드려서 정식으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현 여친으로서. 예. 그리고 이제 류준열은 계속 입국닷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초에서 류준열 씨가 엄청 까이고 있어요. 어, 진짜 못났다. 남자가 이 상황에 딱 놔줘가지고 내 연애 생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정리를 딱딱딱 해주고 타임라인 순으로 이렇게 해주고 입장 발표를 딱 해야 이게 지금 사그라들고 할 텐데 어, 해리는 오해를 하고 있는 상황, 한소희는 아니라고 하는 상황, 류준열은 가만히 있는 상황. 이게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어, 좀 답답함이 좀 있었나 봐요. 그리고 뭐
그러고 이제 소강 상태로 좀 접어들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제 입장문을 썼어요. 예, 그 사이에 이제 뭐 트와이스, 지오, 윤성빈 1년째 열애 중 열애 기사 나오고 이제 그러고 조금 조용해지고 약간 이제 그 관심도가 떨어질 쯤 됐을 때 한소희 씨는 거기서 못 나온 거야. 내가 환승녀라는 그 이미지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좀 불명예스러운 거야. 나는 한 번도 이런 떳떳하지 못한 연애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뭔가 이게 시원하게 결말이 나온 부분도 아니고 내가 아니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다 뭔가 남자친구 조용히 있고 또 해리 같은 경우는 그 이후로 뭔가 업로드를 1도 1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답답한 거야. 나만 독박 쓴 것 같고 심지어 SNS 인스타그램 말고도 본인이 이제 그 네이버 블로그를 해요. 거기다가 이제 팬들이 막 댓글 달고 그랬는데 거기다 조금 자기 입장을 좀 더 상세하게 적어놓은 게 있어. 근데 거기 이제 댓글을 열어놨어. 그럼 이제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 들어가고 한소희한테 한마디 할 수 있었거든.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어. 엄청나게 달렸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하나하나씩 댓글도 달아주고 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소통을 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노력을 했단 말이지. 근데 노력을 했는데 다음 날에 뭔가 엄청난 상처를 받았는지 블로그에 있던 모든 글들을 지워버렸어.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상처를 좀 받았구나 하고 이제 해석해 볼 수 있는 일이죠. 그러고 이제 조금 소강 상태 들어서고 이제 잊혀지나 하는데 또 이제 써버렸어요. 인스타 입장문. 지금은 삭제된 글입니다. 예. 좀 글이 긴데요. 요약을 좀 해봅시다. 예. 더 이상의 억측은 저도 피곤해요. 인생의 행복을 쫓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다 보니 결국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얼굴값 꼴값 하던 탓에 너나 할 것 없이 얼굴값 꼴값 하던 탓에 시간 낭비하기 십상이었고 나이는 더 이상 어리다고 할 수 없는 서른이 되어 삶의 방향을 찾아가던 중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애 생활 그동안에 이제 류준열 씨를 만나기 전에 한소희 씨는 연애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뭔가 이게 좀 허탈함 이런 걸 좀 많이 느낀 거겠지. 예. 그런 마음을 좀 느꼈었는데 자 정확하게 2023년 작년 11월 사진전 정확히 초면입니다. 예, 그 전부터 친분이 있었네라는 말도 안 되는 댓글들은 무시하겠습니다. 공석 사석에서도 만난 적도 연락을 취하거나 중간에 아는 사람도 일절 없었을 뿐더러 집에 있는 그 곰도 2021년 이 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조금 디테일하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곰이 뭐야? 근데 한소희 씨 집에 큰 이 그 북극곰 인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류준열 씨 인스타그램에 뭐 뜬금없이 곰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었나? 뭐 거기에 이제 나는 북극곰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올린. 그래서 이 두 사진을 대입해 보면 둘이 이제 공공연하게 이제 그 저 티를 내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치만 그 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이 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미리 사귀고 있던 게 아니었을까, 환승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해석해 볼 법도 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본인의 입장을 밝힌 거예요. 철없던 시절의 연애와는 다르게 외모가 전부가 아니었고 내 멋대로 하는 뭔가의 아슬한 지점들을 잡아줌에 있어서도 전보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꼈다. 의뢰 남녀 사이가 그렇듯 필요한 인연이라고 느꼈어요. 중요한 건 전 연인과 시간을 존중하지 않고 무례하게 접근할 생각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말 그대로 그냥 헤어진 상태였어요. 정말 저는 환승연애를 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이에요. 정확히 작년에 헤어진 거 맞아요. 또 한 번 강조를 하죠. 서로의 안녕과 건강을 빌며 끝으로 마지막 인사를 한 것이 사실이에요. 개인의 연애사를 밝히는 목적이 아니고 환승이 아니라는 점을 밝힘에 이 문장을 씁니다.
그치만 선배님의 사과문에 적힌 11월에 만나자 한 것은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 자세히 말할 수는 없어요. 재회를 목적으로 만나자고 한 것도 아니에요. 이 말은 이제 그 해리님이 해리씨가 이제 헤어졌지만 약간 어떤 그 미련이 있는 건지 그 감정의 정확한 주요 감정은 잘 모르겠어. 재회를 위함이었는지 아니면 이제 동료 연예인으로서 이제 지인이 된 것이니까 약간 헐리우드 마냥 예. 헤어지고 나서 그냥 좋은 이제 뭐 오빠 동생으로 이렇게 지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이제 헤어진 사람 이제 전 여친으로서 그러니까 재회의 목적이었는지 뭐였는지 나는 잘 모르겠으나 내가 물어본 바로는 재회를 목적으로 만나자고 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류준열 씨에게 물어봤겠죠. 오빠, 이거, 저, 오빠 전 여친이 이렇게 얘기한 거 뭐야? 이거, 뭐, 따로 연락을 했던 것 같은데, 아니야. 재회를 목적으로 만난 거 아니고, 그냥, 이제 뭐 좀, 뭐, 그렇게 얘기했겠죠.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전달을 한 것이고, 예. 이것이 거짓이라면 반박 기사를 내셔도 좋고, 제발 사방팔방으로 연락을 하려고 해도 닿지 않는 선배님께, 야차를 하지만 아직 광고 다 잘렸잖아. 기자들도 억까하고 한소희는 솔직한 거고 당사자 둘이 영악한 거임. 둘 정치질에 새우등 터진 꼴. 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이거? 광고 뭐 잘렸는데? 아, 그, 설마, 그, 저기, 저, 처음처럼? 그거는 광고 만기돼서 된 거 아니야? 광고 잘렸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지, 계약 만료 아니야? 솔까 저 일 아니었으면 재계약하지 않았을까? 그건 이제 광고주들만 아는 일이지. 사실 이제 그 회의를 했을 때도 저희 재계약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뭐 판매량도 뭐 무난하고 괜찮은데요. 그건 좀 아닌 것 같네. 아이 저 지금 좀 시류가 좀 안 좋아. 이렇게 가지고. 보통 연장들은 많이 하지요. 소주 광고는요. 교체 이유에 대해서 나온 게 또 있어? 알아. 그 술 광고가 여자 연예인들의 그 정점 맞아. 그니까 저 소주 광고가 올해 몇 년씩 하는데 이번이 역대급 짧았다는 거임. 이응은 당대 최고의 여자 스타들에게만 들어가는 게 바로 그 소주 광고잖아. 맞지. 최고의 커리어지 어떻게 보면은. 아, 관계자가 얘기했네. 열애가 전혀 무관하다고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그 과정이 더 문제였다. 연예인을 모델로 발탁한다는 것은 외모뿐 아니라 성품이나 전반적인 활동 그리고 소통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한소희의 경우 처음 열애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이었어. 그걸 설전을 벌인다거나 본인의 불쾌한 감정을 일방적으로 드러냈고 결국 그 화를 참지 못하고 블로그와 SNS를 삭제했고 장기적으로 볼 때 브랜드 모델이 또 다른 사안이 있었을 때 이같이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여과 없이 보여준 셈. 씁쓸하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은 재계약의 의사가 있었구만. 아, 이거는 이 일 때문이 맞네. 어떠한 경우에도 함께하고 감싸는 게 브랜드와 모델의 의리라고는 하지만 단적으로 보여준 행동에서 밑바닥이 드러나고 말았다. 아,
근데 한소희님이 지금 더 큰 문제인 건 여자들한테 인기 많은 연예인이었는데 여자들이 지금 다 탈주하고 있다는 거임. 트위터 찐팬들도 다 탈덕하더라. 아... 연예계 기자 유튜버에서 나왔는데 저거 말고도 다 잘렸다함. 한소희가 여초픽이었는데 여초 애들도 해리 쪽이라. 아... 멘탈 나갈 수밖에 없네. 와... 야, 이런 말을 될지 모르겠는데 해리님 참 무섭다. 어... 아니야. 근데 또 한번 짚어볼 부분은 혜리님이 류준열님과의 연락을 하고 있었던 그 작년 11월쯤에 헤어지고 나서도 연락을 꾸준히 이어왔을 때 그 감정이 남녀 간의 어떤 흐르는 그 기류를 배제한 감정이 아니었다고 생각했었을 거야. 이건 확실하지 않겠어? 그냥 정말 오빠 동생으로 오동사이로 돌아간다고 치면 그렇게 얘기할 이유가 전혀 없지. 재밌었구나 했다 인정. 와. 그러니까 진실은 류준열만이 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 냉정하게. 그러니까 류준열이 입국 닫아고 있는 이유가 사실 그거 아닐까?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들 많이 오해하고 계세요. 지금 오동사이로 그냥 진짜 동료 연예인으로서, 동료 연기자로서 그렇게 연락을 취해온 것이지, 제가 뭐 양다리를 하려고 뭔가 여지를 주거나, 해리 양에게 뭔가 여지를 주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라고 했으면은 끝나는 문제였을 테지만, 지금 계속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은, 둘 간에 연락했었던 그 기류가 조금은 그런 여지를 줬을 수도 있겠다. 근데 류준열도 이해가 가는 게 지금 입장 발표했다간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난립 날 것 같고 진퇴한만 1등. 그래서 한소희를 그러면 해리가 가만히 안 있지. 그러니까 그치. 아니지. 혜리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지. 자기 이미지도 또 있잖아. 뭔가 다시 연락하면서 사귈 것처럼 나한테 여지 줬잖아요. 이거는 너무 짜치잖아. 자기도 나름대로 연예인으로서 쌓은 입지가 있고 그 위상이 있는데 그걸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겠어? 안 하지. 둘만 알고 있는 거야. 높은 확률로 나는 둘 간에 약간 좀 남녀 간의 어떤 흐르는 그 기류로서 연락을 했을 수가 있다고 난 생각해. 해리 유튜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사자 중 근데 해리님 존 일나 똑똑한 것 같음. 키키읍 이미지상 백지인 줄 알았는데 키키읍 한 분이 입을 닫고 있음에 답답한 상태입니다. 그 말은 즉 내가 거짓말에 놀아나 한승이 한성 격하던데 해리가 쫄아서 전화 안 받는 거다. 한승 연애이지만 아니라고 추측성 글을 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제가 하는 말들은 제 감정과는 상관없이 양측의 회사와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작성하는 점 알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바보가 아닌 이상 한쪽 편에서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불특정 다수에게 더 이상 제 일적인 부분과 저를 응원해주는 팬분들과 저희 회사 대표님과 직원분들이 피해를 받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나요? 제가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있음에 이 글을 쓰는 바입니다. 결국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결별 기사만 11월에 났을 뿐 헤어진 게 맞습니다. 그쪽 회사도 야 이거 해리 아 저기 뭐야 한소희 팬이면은 개빡치겠다. 한소희가 답답하고 바보 같아서 빡치는 거야 이거는. 야 너 뭐 무슨 입장을 이런 식으로 얘기해. 넌 우리의 스타고 우리의 별인데 너가 이렇게 왜 그 둘의 이 헤어짐을 왜 네 입으로 얘기하면서 그렇게 아니라고 못 받고 왜 이러고 있어. 너가 할 그게 아니잖아. 이거지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여초에서 지금 다 떠나는 거야. 졸라 멋없네.
예전에는 멋있었어. 멋있고, 여자로서 멋있고, 여자로서의 커리어. 그리고, 뭐, 담배 피는 것의 흡연 사실에 대해서도 그냥 쿨하게. 되게 뭔가 쿨하고, 좀, 워너비 같은 느낌이었어. 닮고 싶은 여자상. 그렇기 때문에 여초에서 빨렸을 거라고. 근데 지금 보이는 모습은, 하여자야, 하여자. 코형 정확히 짚으셨네, 키키룩. 근데, 그걸 당사자 본인만 모르는 느낌. 근데 왜 자꾸 맞다는 기사에는 아닐 거라고 말을 지어내는 것이고 환승일 거라는 가능성이라는 기사에는 마치 기정사실화인 것처럼 맞장구를 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비난 댓글들을 보니 다반수 이상이 비계정인 것도 웃길 노릇입니다. 정확한 근거를 가져와 비판하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근거를 누가 알겠어요? 본인들만 알고 있는 거지. 답답할 노릇이야. 한소희님 입장도 이해가 안 하는. 근데 누가 근거 가져와가지고 비판하겠어요? 에? 또한 논점에서 벗어나 저희 가족 가정교 이게 약간 아 답답하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사람들이 이렇게 그 저 이슈 가십에 가십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비판하겠냐고. 사과는 하였습니다. 다찌라느니 보셨을지 모르나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선배님의 팬분들을 경솔했던 저의 행동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지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제가 이해 안 되는 것은 헤어진 연인에게 여자친구가 생긴 점이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제 목적이 아닌 문자 내용을 마치 미련이 가득한 문자 내용으로 둔갑시켜 레이트판 가봤더니 다는 게 안 좋네 키키요. 4개월 이후 이루어진 새로운 연애의 환승이란 타이틀을 붙여놓고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는지. 와 개빡쳤네. 아이 선배님에게 개빡쳤어. 이 말은 그냥 한마디로 혜리 선배님 제발 뭐라고 말이라도 해봐. 이러다 다 죽어. 약간 이런 느낌이야. 기자들은 여초 힘받아서 환승녀로 낙인 찍고 공격하지 광고 다 잘렸지 제일 피해 많이 보기남. 동정받고 싶지 않습니다. 와 재밌네 한방이 이렇게 쉬다니. 해리같이 인상 밝아 보이는 사람들이 레알 캠페인 키키요. 대중들의 신뢰와 사랑으로 먹고 사는 직업 맞습니다. 대처가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미숙했던 이 점을 빌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꺼내기도 싫은 단어인 환승은 아닙니다. 절대로 가져가고 싶지 않은 이미지가 바로 환승이야. 발작 버튼이 돼버린 거야. 긁혔어. 엄청 긁혔어 지금. 내가 이 글 접하고 오전에 이렇게 썼어. 어제 방종하고 나서. 아, 가만히 있지. 아, 가만히 있지라고 난 썼어. 꺼져가는 불씨에다가. 그러니까 정말 가지고 가고 싶지 않았던 이미지가 그거였나봐. 한소희. 한소희? 야, 걔 환승녀 말하는 거 아니야? 그게 진짜 싫었나 보다. 아, 그거 환승하네 아니야? 이렇게 될까봐. 아, 골 때린다 진짜 이거.
기자들만 논하는 일이야 이거. 뭐가 그렇게 즐거웠냐. 어. 여기다가 이제 또 이렇게 했네. 본인 팬들에 대해 본인 팬들에게 소사모들 죄송합니다. 성격이 급해서 빠른 시간 내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2의 약간 그 예원 사태 같다. 어. 언니 저 싫어하죠. 약간 이 느낌 같아. 야, 이거 진짜 10대, 20대 도파민 맥스치 찍겠다. 우리 남자들이야. 그런갑다 하고 재밌네 하고 이제 넘어가잖아, 우리는. 어? 그리고 그냥 뭐 가끔씩 쓰이는 밈 같은 걸로 이렇게 나오면은 생성되면은 어, 그냥 피식하고 말잖아,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근데 여자애들은 이거 지금 도파민 맥스치 찍었어. 환장하고 어, 감정이 무지하게 할 거야. 그래서 이제 두 쪽으로 나뉠 거야. 비슷한 연애를 해봤던 여자애들은 어? 한소희한테 자아의탁하면서 한소희 편을 들 것이고 어 그렇게 하겠지 아마. 자, 한소희 잘못된 점 그거야. 지금 광고가 다 잘리고 이제 더 남은 그 이미지마저도 이게 굉장히 경솔하긴 했지. 어, 저도 재밌네요 라고 한 게 무슨 1일 연속극에나 나오는 막장 드라마에서 나오는 저도 재밌네요 이게 약간 그지? 어, 왜냐면은 이게 업계에서는 또 그 광고 본인이 이제 그 광고 모델로 있다 보면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해결하는 방식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 어. 그래서 역대급으로 짧은 소주 광고 모델로 남아버렸네. 연예인으로서의 위상이 떨어지는 것을 가만히 참고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이해가 안 가기도 하겠고. 자, 이제 한소희 트위터 네임드 팬들 반응을 보자. 난 혜리랑 유준열 쪽이 영악해 보이고 한소희는 그냥 솔직한 것 같은데. 그런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지. 나중에 시간 많이 지나고 어쨌건 둘 다 뭐 헤어져. 헤어지고 나면은 저도 재밌네요까지가 최후의 선이었음 키키윽. 이 지경까지 왔으니 누구 하나 머리 터져야 끝날 듯. 나중에 한소희가 다시 뭔가 입지가 올라갈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왜냐면은 헤어지고 나서 어 뭔가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혜리랑 류준열이 이상한 사람이었다 라고 그렇게 프레임이 씌워지고 뭔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 버리면 한소희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 한소희는 그냥 말 그대로 정말 억울한 거 못 참고 솔직하고 이런 사람인데. 어. 자, 볼게요. 한소희 찐팬들. 언니는 가십을 즐기는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시겠죠. 저희는요 언니 억장이 무너져요. 이미 앞에서 두 번이나 겪어놓고 왜 자꾸 반복되는 상황을 만드세요. 잘 모르겠어요. 외부적으로 한소희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근데 그 외부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장작을 넣어준 게 한소희이기 때문에 가만히 좀 있어요 언니 이거야. 어. 다른 사람들이 다 말 한마디씩 얹으니까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다린 거였는데 그냥 원하는 대로 질책 같은 거 다 할 걸 그랬어. 어떤 모습 어떤 것보다도 언니가 우리를 제일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난 어떤 모습을 보고 좋아했는지 쟤는 잘 모르겠어. 남자들은 이거 보고 딱 이렇게 얘기하죠. 아, 뭐? 뭐 저렇게 연예인 좋아하는 게 저 정도의 감정이라고? 우리 남자들은 아무래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모습이긴 해요. 이제 남자들은 좀 효율적이고 좀 합리적이고 그런 걸 택하다 보니까 논리적이고 그래서 감성의 어떤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남자들이 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네가 뭔데? 네 뭐 돼? 이러잖아 지금 다들 채팅창에서. 넘어가. 어? 또 여쪽만의 어떤 여쪽 세상만의 또 그런 그 흐르는 그런 그 감정이라는 게 있는 거야. 어? 환승 이미지 된 거 안쓰럽긴 한데 왜 자꾸 장작을 넣어서 안 그래도 될 일을 더 크게 만든지 모르겠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가만히 있지.
정말 이제껏 내가 덕질했다 한 소리가 맞는 건가? 이제 착잡하다 이제는. 어 맞아 맞아. 내가 참 좋아했던 그 모습.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외모적으로도 되게 신비스러운 이미지. 그리고 이쁘고 화려하고 이쁘고 화려하고 솔직하고 당당하고 그런 워너비였는데 지금은 계속 글 쓰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긁힌 거 다 티내고 이러니까 답답한 거야. 제발 좀 조용히 너네끼리 사귀어주면 안 되겠니? 소사모들 억장 무너지게 하지 말고. 자 이건 뭐냐, 류준열 엄청 싫어하는 거야. 남자답지 못하다고 여기는 거지. 왜 가만히 있어 왜? 어? 이거지. 내가 덕질한 연예인이 사람 대 사람으로 무엇보다 강단 있고 세상에 제일 멋있는 사람이 생각했는데 이제 없이 한없이 가벼운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 모든 믿음들이 다 사라져버렸다. 그냥 세계의 사랑을 하시길 바라. 깔끔히 정리하고 만났고 왜 환승 이미지가 됐는지 모르겠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억울하다도 이런 방식은 안 되는 거야. 스토리 때 한 번 블로그 때 두 번 알았을 텐데 팬들 생각이었다면 이러면 안 됐어요. 그치 스토리 때 그때 이제 무례하고 좀 경솔했던 경솔 무례 스택 1 경솔하고 무례한 스택 1이야. 요게 이제 2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스트라이크래. 3진 아웃이야, 3진 아웃. 그러니까 이제 팬들 떨어져 나가는 거야. 무리한 삶에 재밌는 거 가식거리 하나로 소비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왜 몰라? 왜 자꾸 장작을 지펴줘? 한소희 정신 차려! 이거잖아. 이제 좀 지쳐서 언니가 하고 있는 사랑에 비해 제가 언니한테 준 사랑이 너무 얕았나 보다 생각하기로 했어요. 이제 헤어지라는 말도 못하겠어요. 이렇게 단단히 지켜낸 사랑인데 헤어져버리면 언니한테 뭐가 남아요? 여수에서 공감계 많이 받은 댓글이 해리는 유시한테 말하는 건데 왜 유시도 아닌 한씨가 해리한테 말을 하냐 이거던데. 야. 저거 다 개소리고 본질은 고작 유준열 때문에 저러는 게 싫다는 여론이더라. 고작 반년 된 사이였을 텐데 그 사랑이 너무 대단해서 여태까지 쌓았던 모든 걸 다 내던지는 게 내가 아는 한소희가 맞나 싶어요. 정말 구구절절 맞는 말이다. 야 이렇게 이런 그 집단 지성의 힘이 발휘돼갖고 한소희에게 좀 닿았으면 현명하게 대처했을 텐데 좋은 팬들을 두셨네. 제발 파이어 캠프 멈춰. 너만 장작 안 주면 돼. 아니 좀 좋은 팬들을 두신 것 같아. 똑똑하네 이 사람들 다. 한 글자 가성비 단어 그 세 글자 가성비 단어 재밌네. 자 이제 이 불씨가 결국은 해리를 향해 닿았습니다. 해리 인스타 댓글 상황입니다. 몇 글자로 동료 배우 두 명 욕먹고 이미지 타격 크게 입었는데 대체 왜 그러셨어요? 한소희 씨 죽으려고 해요. 제발 입장 정리해서 올려주세요. 이러니 진짜 사람 죽겠어요. 해리 씨 본인이 그분과 헤어진 시기를 명확히 아실 거예요. 명확히 얘기하셔서 온갖 억측이 난무한 이 사태에 대해 좀 한 번 정도는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마녀사냥으로 많은 이들이 힘들어했어요. 아시잖아요. 대중의 관심을 받는 이들이기에 더 그렇다는 거 알지만 본인은 그렇게 행복하면서 다른 사람이 새 출발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인지. 누구의 특별한 팬도 아니지만 이런 상황은 다른 사건들이 오버랩되면서 안 좋은 일들이 생길까 봐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진짜 궁금한 게 환승연애도 아니다는데 이분 스토리 하나로 쌍욕 처먹고 비난당한 사람이 뭔 잘못을 했나요? 진짜 궁금해요. 이분이 스토리질에서 궁예질 시작된 거 아닌가요? 분탕질 해놓고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어지럽다 어지러워 라기보단 나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봐. 이쯤 됐으면 한소희가 너무 피해 많이 받았어. 너무 망가지고 너무 공격 많이 당하고 너무 깨졌어. 어떡할 거야 혜리씨. 아까 혜리씨 뭐 유튜브 계속 활동하고 있다면서. 평소 한소희 모습 생각하면 이번에 무너지면 살인이 완전 무너질 듯. 원래도 불안한 사람이었는데. 아니 몰랐는데 이런 사건들 다 알고 나니까 이 눈빛이 무섭다 혜리님. 아 혜리님 눈빛이 살짝 그 좀 맹농강 느낌이 좀 드네. 아 혜리 씨 좀 무섭다. 이러면 게스트로 출연한 태연 씨도 피해받아요. 그죠? 예. 네.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같이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뭔가 이렇게 유튜브를 찍었는데 댓글에 다 이런 내용밖에 없으면 태연 씨도 피해받지. 그지? 왜냐면은, 왜 물음표 지금 하시는지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혜리의 이 태도를 교정하기 위해서 태연을 건든다고. 어? 그렇게 하면 태연도 결국은 저기 받는 거야, 데미지를. 어. 기분이 좋진 않지. 그 정도라니까? 이 정도로 가몰입했어, 내가 봤을 때. 어. 아, 그니까, 태연이 실질적으로 받는 피해는 없겠지. 다만, 여기에 태연이 혜리 언니 유튜브에 언니가 누구지? 아무튼 누가 언니지? 언급 여기 이 뭔가 나도 여기 유튜브 출연하는 데 있어서 그냥 재밌고 같이 뭔가 이렇게 어 출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겠지. 근데 본인 본래 의도랑은 다르게 댓글에 다 뭔가 전쟁터 같고 그런 댓글들만 있고 그러면은 태연이 피해봤다기보다는 뭔가 조금 이상하잖아 그거는. 어 혜리 유튜브에 나갔는데 난 그 말이야 여러분들. 뭐 다른 뭐 되게 뭐 피해를 가는 뭐 확대해서 가는 건 아니고 의뢰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어 넘어가자. 요즘 챌린지 되게 많이 하죠. 댓글 1도 없긴 해요. 댓글이 1도 없네. 네 보고 있는데. 너무 평화로운데? 더 빡칠 것 같은데 그러면? 어. 야 확실히 근데 또 태연 팬들이 또 있다 보니까 그치? 내가 생각 못했던 게 태연 팬들이 또 있잖아. 어. 그치? 태연 팬들은 지금 이런 뭔가 좀 안 좋은 상황에 이렇게 유튜브 출연하게 됐으니까 이거 또 도와줘야겠다 하고 응원 댓글 많이 쓰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 좀 잠식시키는 그런 역할을 또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 어. 간간이 보이긴 해. 어. 근데 환승녀처럼 만들어져 버린 이것에 대해서는 좀 뭔가 입장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뭐 몇 년 연애한 것도 아니고 6개월 연애 때문에 이거 지금 엄청 피해 많이 받았잖아. 광고 다 잘리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오지게 받고.
미리 사과문을 올렸었는데 삭제했거든요. 아, 전 사과했는데요? 이거야 지금? 코트 저는 억울한 거 못 참는 거야 한소희는. 맞아, 나도 억울한 거 못 참을 때 있어가지고 괜히 뭔가 나도 저 공감이 많이 간다. 어. 아, 내가 좀 한쪽에 쏠려 있는 건가? 근데 해리 입장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 아, 이제 뭐 이미 다 끝났고 둘이 뭐 사귄다는 것도 내가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됐고 그러면서 나한테 얘기도 안 해줬고 류준열은 그냥 쌩 까자. 언팔도 이미 했고 각자 갈 길 가면 되는 거지 뭐. 더 이상 아니 내가 왜 도와줘야 돼? 그냥 별로 그냥 빈정상하고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어쨌건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전남친의 여친이잖아. 내가 거기다가 왜 더 거들어줘야 돼? 알아서 해. 알아서들 해. 네가 글 써갖고 네가 혼자 자연발화 하는 거 아니야? 알아서 해. 나 알 바 없어. 나 그냥 내 활동 열심히 할게. 그냥 각자 갈 길 가자. 이거일 수도 있지. 한소희를 위해서 뭔가 해리가 취할 수 있는 스탠스가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뭔가 웃긴 것처럼 그렇게 이미지가 소모될 수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걸 수도 있겠다. 맞아. 왜 한소희를 위해서 내가 그 해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지? 지금 솔직히 해리 입장에서도 억울했겠다. 억울했겠어. 우리 후배님. 본인이 이득 볼 수 있는 게 1도 없어 사실. 그지? 예측해볼까요? 이 상황에 대해서. 헤어질 것 같습니다. 헤어지고 헤어지는 게 맞아. 계속 만나는 건 말이 안 된다. 조만간 이제 헤어졌다는 그 이별 기사가 올라오고 조금 쉬다가 좋은 작품 잘 컨택해갖고 좀 흐트러진 팬덤 다시 흡수해서 뭔가 하나 또 배우고 깨달았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가는 게 맞아. 그게 맞지. 이 골든타임 지난 것 같다. 헤어지는 게 맞지. 너무 피해를 많이 받았잖아. 해리가 그냥 류준열 발목 잡은 거라고. 4개월 연락 안 했으면 헤어진 거지 무슨. 류준열이 지금 이 상황에서 입을 열고 하면은 한소희 지금 이미지랑 같이 엮여. 같이 묶여. 그래서 이상한 커플처럼 보여질 거야. 류준열 이미 긁혔음. 외모가 전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입 닫고 있는 것도 그러니까 각자 입장을 생각해보면 그게 맞겠다. 그러니까 결론은 뭔 줄 알아?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았을 거야.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해리 사감은 봤음? 해리 사감은? 봤었던 것 같은데? 이슈에서 안 나갔어요. 아 그래? 안녕하세요. 해리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저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생긴 억측과 논란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어떤 파장으로 가져오게 될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사과드립니다. 본 것 같은데. 지난 11월 8년간의 연애를 마친다는 기사가 이거 4개월, 봤었던 거잖아. 4개월 전 본 거 같아. 어. 저 그 뒤에 또 올린 줄 알았어. 11월 8년간의 연애를 마친다는 기사가 났고요. 과정이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판단도 아니었고 결별 기사가 난 직후에도 저희는 더 이야기를 해보자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를 나눈 이후로 어떠한 연락과 만남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4개월 뒤 새로운 기사를 접하고 나서의 감정이 배우 이혜리가 아닌 이혜리를 받아들여진 것 같다. 순간의 감정으로 피해를 끼치게 되어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사과 잘했는데?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사과는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 근데 한소희 입장을 대변해서 뭔가 해주기는 웃기지. 그러니까 혜리 입장에서 그거야. 아니 소희 씨가 저한테 뭘 잘못하셨어요? 예. 저 재밌네라고 한 것도 사실 혜리 씨한테 한 게 아니라 준열이한테 한 거, 준열 오빠한테 한 거예요. 저희가 8년 사귀었잖아요. 예. 4개월간 연락 없다가 이런 기사가 나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욱해서 그렇게 했던 거고 그냥 그게 성숙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치. 그래서 거기에 대해 사과문 올렸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되죠? 저한테 뭘 사과를 해요? 그거지. 별로 얘기 듣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근데 한소희는 집착하는 거지. 환승 아니라고 제발 말 좀 해줘 이거지. 환승 아니라고 제발 말 좀 하자. 제발. 제발 언니가 좀 나서서 좀 어떻게 좀 해봐.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다. 한소희가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팬들도 짜치고 팬질을 더 이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야. 재밌네 한마디 했는데 저 정도 사과 했으면 된 거 아니냐. 내내 망상으로 살 붙인 건 혜리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재밌네 한마디 재밌네 했는데 그 재밌네가 둘 보고 한 말이 아니라 준열 오빠한테 한 말인데 8년 사귀고 4개월 뭔가 좀 잘 해보려고 했었는데 4개월간 연락이 끊기길래 그냥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본인도 마음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서 열애설 터지고 나니까는 재밌네 했다가 나도 재밌네 이렇게 하니까 한소희 씨가 또 SNS에다가 이제 세 번의 실수를 했잖아. 네 번은 안 할 거야. 뭐가 그렇게 재밌으셨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도발을 계속 하는데 혜리가 안 받아주고 있으니까 더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거야. 그죠? 혜리가 안 받아주고 있으니까 더 이상한 사람처럼 계속 남고 있으니까 더 열받고 더 미치는 거야. 혜리는 가만히 있는 게 맞다. 혜리 씨는 가만히 있는 것도 맞고, 그게 맞다. 결론. 제발 그만해. 한소희 제발 그만해. 가만히 있어. 그거야. 결론은. 제발 그만해. 예. 넘어갑시다. 굉장한 가십이었습니다. 그죠? 예.